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지금 제네시스 GV80 지금 오늘 시공은 생활보 5종, 6종이죠. 6종 패키지와 본네트 시공인데 현재 이제 본넷을 시공하기 전에 지금 현재 뭐 도어 엣지하고 주유구를 시공 중입니다. 지금 디프코리아가 사용하는 필름은 나노퓨전 세계 특허 유일하게 특허를 받은 PPF인데 이제 세계 특허를 받은 이유가 뭐 황변이나 뭐 일반 내구성도 좋지만 이제 융합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PPF 같은 경우는 탑코트층을 따로 필름을 올리는 방식인데 디프코리아가 사용하는 나노퓨전 필름은 그 필름 안에 탑코트층이 아예 융합이 돼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황변도 타사 필름에 비해 현저하게 늦고 그러니까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버그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은 버그가 그 터졌을 때 헤드라이트나 뭐 본네트나 이런 데 묻었을 때 PPF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고 자국이 나지 않는 그런 유일한 필름입니다. 그리고 황변이나 뭐 필름의 크랙 그리고 뭐 변색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 후에 장점이 많은 필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시공하는 거는 이제 손재단도 있고 컴퓨터 재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재단이 퀄리티는 더 좋고 이제 컴퓨터 재단은 아시다시피 약간씩 짧게 나와요. 필름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유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차주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뭐 손재단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고퀄리티 작업으로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컴퓨터 재단으로 칼 안 대고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디프코리아 PPF 작업할 때 디프코리아에서 할 때는 손재단을 해도 칼빵이나 뭐 칼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경력으로 따지면 약 13년 정도 그 보통 직원들이나 임원진들이 5년 이상 시공을 했기 때문에 뭐 믿고 맡기셔도 될 정도로 퀄리티는 고퀄리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유구는 시공이 끝났고 사실 뭐 흰색차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필름 끝이 여기에요 딱. 그러니까 허용 오차가 1mm 내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 후에 퀄리티나 이질감이 없는 퀄리티가 최상이고 이질감이 없는 시공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어컵 이제 도어 엣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네트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요거는 제가 직접 저희 그 디프코리아 이사하고 시공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이 좀 설명이 좀 어려워요. 조금만 해도 돼. 오케이.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텐션을 줘서 양쪽 사각형 보시면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 안 생기게끔 이렇게 작업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았으면 안쪽에 있는 물, 그 기포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줘야 돼요. 왜? 그 불량. 도장 불량이야. 도장 불량. 먼지도 다녀왔어. 사실 이제 제네시스 GV80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만 빼주면 사실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코너가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평면입니다. 평면. 항상 물은 바깥으로 이렇게 스케줄은 이렇게 힘없이 밀면 안 되고 가운데 물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세게 밀어도 안 돼요. 이렇게 꼼꼼하게 스키즈하고 스키즈가 교차하면서 이게 또 반절 빼졌으면은 물을 뿌려서 지금 어떤 업체를 보면 영상을 보면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주름이 가요. 주름이 먼저 늘어나 작업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들지 않고 한 번에 빼주는 거예요. 항상 하면서 내가 밀었던 자리는 확인해줘야 돼요. 확인해두고 이 작업이 끝나면 여기 이렇게 붕 떠있는 부분 여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붕 떠있는데 억지로 붙이면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안에다 뿌리는 윤활제 때문에 너무 미끌거리면 떠버리기 때문에 윤활제 양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딱 맞을 때 딱 왔을 때 자연스럽게 착 이렇게 붙게끔 이게 이제 팁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만 제대로 거품이 차지 않게끔 물만 제대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쪽 와서 찍어 줘.
하다가 마지막에 헹궈서 평평하게 물만 잘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문제되는 게 어디냐면은 잘 보이시면은 이쪽 이렇게 뜬 부분을 마감을 보대요. 그래서 쭈글쭈글하게 작업하고 나면은 지렁이 자국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물로 헹궈서 은할제를 전부 다 헹궈줍니다. 헹궈서 물로 헹군 자리는 이제 접착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미끌거림이 없어서 딱 보시면 자 정확하게 보이세요. 지렁이 자국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고퀄리티 작업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PPF를 붙이는 데 의미를 두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붙였을 때 지렁이 자국이나 아니면은 본드 늘어난 자국 이런 게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어쨌든 비싼 돈 주고 작업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깔끔하게 작업하는 게 티 안 나게 작업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디프코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보네트 이런 작업은 맘만 먹고 작업하면은 전처리 시간 없이 한 40분 정도면 작업이 끝납니다. 생각보다 이제 면적이 커서 그리고 필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려운 차량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오늘도 유튜브 그 저희 구독자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약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사장님은 작업을 못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업을 다 할 줄 압니다. 어떤 작업도 다 할 줄 알고 다만 이제 영상을 찍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상만 찍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지금 카메라맨이 저희 디프코리아 이사인데 천안 지경된 이사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남이 찍어주는 경우 제가 이제 작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디프코리아의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면 이제 PPF라든지 광택 유리막코팅, 언더코팅 이런 교육도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님들께서는 항상 영상만 찍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업도 다 할 줄 압니다. 고퀄리티로 다 작업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작업은 이제 다 끝난 상태예요.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끝부분을 칼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제 말아 넣어야 돼요. 이제 말아 넣는 작업이 남았는데 커팅하기 전에 커팅하는 모습은 다시 영상을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거 그 물기 안쪽을 좀 헹궈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현재 작업 중인 거는 이쪽에서 보여주면은 약 한 5mm 정도를 남겨놓고 지금 보이시죠? 5mm 정도를 남겨놓고 필름을 필요 없는 부분을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커팅을 해서 안쪽으로 말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필름이 너무 많이 남거나 너무 적게 남으면 말려지지도 않고 너무 많이 남으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반커팅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커팅이 안 되어있죠. 커팅이 안 되어있죠. 이제 이게 반커팅이에요. 이게 반커팅. 도장에 칼이 될 일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반커팅을 보여드리면 아예 안 잘려있죠. 아예 안 잘려있죠. 팽팽하죠. 그러면 자 이게 찢는 방식입니다. 칼집을 살짝 내서. 그렇기 때문에 차주님들이 시공하실 때 칼빵이 날지 막
좀 오해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분, 차주님들이 계신데 전혀 축구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프코리아에서 나노퓨전을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이나 혹시나 나노퓨전을 사용을 하고 싶으신 사장님들 그리고 시공을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공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제 창업 지원이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프코리아에서 언제든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요새. 근데 교육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디프코리아 본점 031-654-2526 제가 영상에다 한번 띄워드릴까요? 본사 전화번호를 그 본사 전화 주시면 되고 이제 시공을 원하시는 이제 차주님들께서는 디프코리아 대표번호 1688-2526에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잡으신 다음에 시공을 받으셔도 되고 디프코리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디프코리아가 아닌 이제 일반 그 업체인데 디프코리아 그 나노퓨전 필름을 사용하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공을 하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나노퓨전과 비슷한 필름이 있어요. 나노로 시작되는 필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노퓨전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제 나노퓨전이라고 소개서 파시는 사장님들 있어요. 나무 뭐뭐 거라고 돼 있는데 이제 디프코리아가 사용하는 나노퓨전하고는 전혀 별개의 필름입니다. 이거는 놔뒀다가 제가 좀 이따가 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팅을 할 때는 항상 필름일 때 팽팽한 상태에서 필름을 커팅을 해야 커팅이 좋아져요.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하면은 쭈글쭈글하게 커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팽팽하게 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가도 돼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그 칼질 할 때 막 덜덜덜 떨시고 수전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가면은 더 삐뚤삐뚤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과감하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디프코리아 PPF를 하실 줄 아는 직원분들이나 임원진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는 게 더 빤듯하게 가요. 이거는 앞에 전방 센서를 서비스로 붙여드리기 위해서 이 쪼가리는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어차피 이거는 버려야 될 필름이기 때문에 전방 센서를 하나 붙여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죠. 디프코리아는 이제 그 작업도 작업이지만 고객분들 만족할 수 있게끔 뭐 생생을 내지 않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죠.
딱 이렇게 쪼가리로 분해질을 하고 남은 쪼가리로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붙여주면 사주님들도 좋아하고 사실 버리기 아까운 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사주님들이 되게 좋아하죠. 작업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이제 이거 말아 놓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와도 개인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시게 되면은 보여줘요. 이렇게 깔끔하게 커팅을 할 때는 지금 칼날을 한번 떼주고 커팅을 할 때는 물을 살짝 불어넣고 하는 게 사실 좀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칼에 물기가 좀 묻으면 아무래도 칼질이 좀 편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반커팅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나노퓨전 PPF는 이렇게 보시면 발수가 잘 돼요. 발수가 방호력도 좋고 발수도 좋고 보이시나요? 유리막 같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도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노퓨전 필름을 이제 항상 최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세계 품질력 1위가 나노퓨전 필름입니다. 지금 물기를 한번 빼보면 광도도 이렇게 좋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네. 카메라맨이 조금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PPF 시공은 현재 뭐 사이즈 미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오늘 시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나노퓨전 필름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사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시공을 하고 싶으신 차주님들은 1688-2516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 대리점을 하시고 싶은 사장님들은 031-654-2516으로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포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목도 아프고 코도 막혀있고 머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